오늘의 3부는 60초 안에 핵전쟁에서 살아남기라는 부제의 60초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리틀보이로 제가 두 번을 깼었거든요? 팬맨 한번 해볼까? 팬맨으로 합시다. 리틀보이는 너무 쉬워. 팬맨으로 하겠어. 날 닮은 팬맨으로. 엄마 먼저 챙기자. 엄마! 이거랑! 이거 잡을쇠 잡을쇠 던져놓고 딸내미 딸내 뭐해 빨리 와! 손전등이랑 물이랑 모두판 던져놔. 아들내미 일로 와. 일로 오고 물 수프 됐어 가방 아이 총 말고 도끼 던져놓고 아들내미 구했나? 가방 집어! 아저씨 움직여 물 아 이거 방독면 하나만 가지면 안 될까요? 어이구 들어가. 아씨 아쉽다. 이거 약이랑 라디오랑 아무것도 없어. 아 큰일 났다. 아 근데 여기 너무 아무것도 없다. 이것도 없고 망각인데 리트할까? 아 근데 리트하기엔 좀 그런데. 아니야 그래도 해보자. 핵폭탄이 우리 동네 흔적도 없이 날려버렸으니 전화는 이제. 오 전화 벌써 왔대. 집이야 가자. A few moments later. 아 뭐야 녹음된 토마토 수프 통조리 광고 전화였대. 아씨 애들이 이제 좀 목마를 때가 됐거든. 목마름 소총은 멀쩡하고 목마름 팀이만 멀쩡하네. 다 목마른데 지금 혼자만 멀쩡하다는 거는 밖에서 혼자 몰래 먹고 왔다 이런 말이죠. 물 안 줘야지. 자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 행운의 주인공은 팀이죠. 우리 팀이 뭘 가지고 나갈까?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야 그냥 나간다. 동세풍의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인사했다. 지도가 있으면 길을 좀 알려달라고 했다. 이거는 뭐 지도를 달라는 건 아니잖아? 길을 알려주는 것쯤이야. 설마 이걸로 지도가 찢어지건 하진 않겠죠? 오케이 지도 멀쩡해요. 요즘 감사의 의미로 뭐 안 줬어? 오! 방독면! 아 팀이야 조금만 기다리지. 미안해 그럴 수 있어요. 한쪽 벽면에 버섯이 잔뜩 자라고 있다. 팀호를 파티에 초대하시겠습니까? 버섯 파티 고고고고고고 냠냠냠냠. 어? 우리의 친구는 버섯이 아니다. 테드가 뭔가에 감염됐다. 아 약중이 좀 아까운데. 티미가 약을 가져올까? 일단 티미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. 오 티미 왔다. 오케이! 허, 물 개많아! 라디오! 물 6개! 그저 빛.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밖으로 내보내면은 약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? 약도 안 쓰고 탐사도 하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. 테드의 병을 어떻게든 손을 써야 한다. 어떻게 손을 쓰냐고? 테드의 병을 어떻게든 손을 써야 한다. 바깥 공기를 안 쐬셔서 그래. 밥 한 번씩 줄까? 그래, 아버지 없을 때 한 번씩 먹자. 이제 아빠 몰래 외식할 때. 야 이거 아빠한테 먹었다고 하지 마. 우리끼리 먹는 거야. 오 테드 왔어. 오케이! 아 아버지 역시! 와 수프 개 많아! 좋아 이제 약 먹을 자격이 생겼다. 파티 한번 합시다. 약도 먹고 물도 먹고 밥도 먹고 화목해. 좋아 아무 문제 없어. 아 누굴 보낼까 이번에는. 메리제인 한번 보내자. One eternity later. 뭐가 좋았어? 와우 뭐야? 아니 테드야 아니 방금 뭐 했다고 약 만들자마자 감염이 돼? 아 아빠 고양이 알러지 있어? 치료를 해도 감염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은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? 내일 탐사에 테드를 보내는 거야. 고양이가 없는 환경으로 내보내주는 게 어떨까? 테드는 원기왕성에서 황야의 위험 앞에도 끝도 없을 거야. 맨손으로 갑시다. 약품이 필요하대. 약품 아버지한테도 안 줬던 약을 생전 처음 보는 쌍둥이한테? 맞는 말이야. 어려울 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죠.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. 아 테드가! 어쩔 수 없죠 뭐. 그럴 수도 있지. 캐리 쿠퍼를 이 자리에 앉히면 될 것 같은데 어때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슬슬 달려간다 끝을 향해. 아! 아 뭔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부비트랩일 수도 있거든요? 고다고! 오 조용한데? 별일 없을 것 같은데? 아! 아! 아 수프가 유통기한이 지난 거였고 약이 없어요. 블루레스를 내보내면 그럭저럭 괜찮을지도. 일단 냅둡시다. 오 채소씨? 한번 아이버시 심어볼까? 아이버시 한번 심어봐요. 짜잔. 자라라 작은 식물아. 아 개 귀여운데? 좋아 역시 식물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지. 오 녹색 파자마를 입은 한 무리가 우리 방공호 친구를 두드리지를 향치 못했다. 유쾌한 친구들이라며 부자에게서 빼앗아 가난자에게 나눠주는다고 한다. 우린 가난해. 혹시 물자를 나눠준다면? 아! 으아악! 어 망한 것 같은데 약간. 이거 문 열어봐야 될 것 같아.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. 열어. 아 세상에 아무도 없었대. 아이고 벨티를 하고 가냐 이것들아. 으이 지금 어디서 으르르 놀리고 있어 마니아. 오 문 두드리고 있어. 어떡해. 내일이 없는 것처럼 문을 두드리고 있대. 진짜 내일이 없어지면 어떡하지? 열어볼까? 진짜 내일이 없어. 우와 군대! 군인! 살아나 보셨습니다. 테드? 테드가 누구죠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